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싸는 그 위수라는 지역으로 이 원정 도박을 갔었는데, 근데 이 위수라는 지역에서 짜오싸는 그야말로 이 새로운 신세계를 체험했다고 하는데,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쉬다오이라는 놈이 글쎄 이 도박판을 빌미로 사람들이 삥을 뜯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도박판에서는 보통 이 보통 손님들이 거는 판에서 작은 판을 내주고 큰 판을 먹는데, 근데 이 도박쟁이들이 판에서 너무 흩어지게 걸었다? 네, 그럼 이 쉬다오이라는 놈이 대놓고 손님들이 돈을 다른 데다가 이 한 대 모아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이 다 먹을 수 있었으니 말이었죠. 이렇듯 이놈들이 지 마음대로 막 쓸어가는 이 시가 위수시에 위치한 한 어두컴컴한 초가집인데,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에 몇 달 동안 씻지 않은 듯한 양말의 옷에 이 아주 퀴퀴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, 이게 뭐야? 먹을 게란 게 고사 이것밖에 없니? 음벽설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게 먹고 죽자고 해도 없는 건데? 그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방구석에는 온몸에 문신을 쫙 그린 깡패 건달 놈들이 이 두 눈을 떴다고 하는데,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참. 그 저번에 한 건 한 거 그 이마 위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금방 뭐 다 바닥났지요. 아니 우리 곁에 요 따렌으로 가서 한 건 크게 해볼까요? 네, 이 장거라는 놈은 화보즈 리창이라고 부르는 이 날강도 무리 대가리인데, 여기서 화보즈란 이 모가지가 알록달록하다는 뜻인데, 이 리창이란 놈이 백반증이 있거든요. 하얀 모가지에 흰색 백반이 차 넘쳐서 화보즈 리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한무리 날강도인데 같은 위수시에 사람을 안 건드리고 그 상하이시, 광저우시, 대련시 등등 외지에서 이미 수많은 날강도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이 한무리 날강도들이었다고 하는데, 이 싸우는 스타일과 명성은 그 쪼웬나 일당과 매우 비슷하지만 웬나는 그래도 전개의 이 백이 빵빵한 조폭 조직이잖아요. 하지만 이 화보즈 리창은 전개 백은 둘째치고 이 경찰들 인맥도 없는 파리 목숨들이었다고 하는데, 어디를 가면 어디를 털고 다녔으며 이놈이 앞에서 좋은 차량을 타고 다녀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, 근데 뭐? 따렌으로 날강도 원정을 가자고? 에라야 걷어 치워라. 이 새해가 다가와서 추워 죽겠는데 따렌은 뭔 얼어죽을 따렌이야. 거기 바닷바람이 얼마나 썽한데. 하지마 이때 빌리빌리리 전화가 오는데, 내 화보즈 리창이다. 오나야. 그러자 저쪽에서, 형님 저 장거를 위해 아주 달달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이 전화 드렸습니다. 형님 그 쉬다오이 아시죠? 어제 쉬다오이와 알즈가 이 임시 도박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. 그러자 도박장? 하지만 리창은 이 심드렁하는 거였다는데, 그 허리 아프게 앉아서 뭔 노름질이라니. 그럴 바에야 이 곁에 놈들 거 대놓고 빼앗는 게 100번 낫지. 그래서 너 어제 얼마 따는데? 그러자 저쪽에서 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다는데, 형님 그 쉬다오의 판에서 그 누가 감히 딸 수가 있겠습니까? 이야말로 이놈이 설이라고 대놓고 우리 위수의 사장님들 삥을 뜯어내겠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아휴, 저도 어제 재수없게 걸려서 가서 2만 위엔이나 이 잃어줬는 걸요. 그러자 그래? 쉬다오의 그놈이 또 그런 귀여운 짓도 한다냐? 근데 그까지 도박장을 해서 뭐 얼마나 딸 수 있다는 건데. 이 화보즈 리창은 도박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놈인데, 아이고 형님 그놈도 그거 어마어마하게 땁니다. 어제 하루에만 해도 그놈들이 100만 위엔 정도는 무조건 땄을 거예요. 뭐 100만 위에? 순간 리창이 자기도 모르게 발떠다 일어나는 거였다는데, 예 형님 어떻게 이쯤 되면 제가 형님한테 드리는 새해 선물로 충분하죠? 축하드립니다 형님. 그러자 리창이 좋아서 해볼래 했다는데, 고맙다 아그야. 그 설에 한 놀라웠나? 이어 전화를 끊자 이 곁에 일당 놈들이 다들 입을 하 벌리고 쳐다보고 있네요. 뭘 그리도 멀뚱멀뚱해서 쳐다보니, 에? 돈이 왔다잖아 이것들아. 그러면 이 날강도 조직답게 부하들을 싹 다 집합시키고 연장들을 챙기고 갈까요? 네, 아니라는데, 그 리창이 슬리퍼를 대충 끌고 이 혼자서 건들건들 거리며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쪼산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때는 도마판을 만든 지 두 번째 날이었었으며 쪼산이
또 싹싹싹싹 쓸어 담고 있는데 이어 그 조산이 뒤에는 이 현금으로 꽉 들어찬 돈 박스들이 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대충 봐도 이미 또 한 수십만 위엔이나 땄었으며 그 쉬다웨이가 하하하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 해놨다는데 하지만 일단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장거 아니십니까? 이 문어구에서 지금 불쌍하게 돈을 잃어주려고 줄을 서 있는 곳에서 이 갑자기 부쩍부쩍 해나는데요. 그러자 장거라고 그 어느 장거도 그러냐? 그제야 그쪽으로 가보던 쉬다오의 얼굴색이 글쎄 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는 거였다는데 화보즈 리창? 누가 어떻게 여기에? 네, 저번 회에서 이 위수의 건달 바닥을 쉬다 알즈산야 이렇게 서열이 내려간다고 했었죠. 하지만 이 화보즈 리창은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매우 특수한 예외인데 화보즈 리창은 그야말로 이 보통 백성들은 시시해서 안 건드리고 그 백성들이 피땀을 짜내먹는 깡패 건달들한테서 이 전문 삥을 뜯어내는 놈이라고 합니다. 어디서 깡패 건달이 돈을 좀 벌었다 좀 잘 나간다 하면 기가 막히게 나타나서 이 크게 뜯어간다고 하는데 또한 그러다가 응? 그 너희 그 산탄총이 쓸만해 보이네. 혹시 그게 요번에 새로 나왔다는 5연발 산탄총이야? 야 이거 좋다야. 응? 내 며칠 쓰고 줄게. 그 리창 일당이 쓰는 총기들이며 차량들이며 다들 깡패 건다들 그 빼앗아서 쓰는 놈들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 저런 거머리 같은 놈이 잘싹 붙어버렸으니 이제 어떡한다죠? 순간 쉬다웨이와 알즈는 이 뒤통수가 띵 해놨다고 하는데 하지만 정작 그 뒤에서 줄을 서고 있었던 불쌍한 사장님들은 요 깨꼬소 해놨다고 하는데 쉬다웨이 너 이놈이 우리랑은 그렇게도 하느냐 하던 게 쌤통이라고 말입니다. 이놈도 우리처럼 똑같이 좀 당해보라고요. 이어 쉬다웨이가 얘기하는데 자 장거 왔니? 어떻게 돼요? 여기까지 온 게야? 그러자 리창이 이 눈가리를 휘번덕거리는 거였다는데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왔겠니? 에? 차 타고 왔다. 쉬다가 도박장을 한다는데 내 화버즈가 멘트를 줘야 하지 않겠니? 어디 여기서 놀면 되니? 그 리창이 도박판에 끼어들려 하자 아니야 장거 들어가자. 저 안에 VIP룸에서 우리 차라도 한잔하며 얘기나 나누자. 그 쉬다와 알즈가 리창이 두 겨드랑이를 끼고 이 곁에 룸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는데 쉬다가 생각하는데 이 거머리 같은 놈이 뭔 게임을 해주러 온 거겠냐고요. 또 우리들한테서 삥이나 뜯으려 온 거겠죠. 이어 VIP룸에 들어서자 이 리창이 투덜투덜 거리는 거였다는데 아니 쉬다워야 이거 뭐 서디고 뭐고 내 머리가 아파서 죽겄다야. 너도 알잖아. 그 내 밑에 애들이 그거 새해인데 돈이 없으면 이 애들이 돌아버려. 어디 잘 되는 것 같은 데를 이 막 깨부수고 뽀개버리면 나도 막기 힘들다야.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대놓고 설치비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겠냐고요. 쉬다가 알즈한테 눈짓을 보내자 네, 그 알즈란 놈도 답답해 놨다는데 아니 이놈 이거 뭐죠? 이 쓰레기 같은 슬리퍼를 대충 씻고 혼자서 찾아와서 삥을 뜯어낸다고? 여기 자신이 건달 부하 놈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요 한 놈한테 삥을 뜯겨대다니 말입니다. 알즈는 어쩔 수 없이 이 만 위엔짜리 두 묶음을 꺼내서 건네주는데 장거 이 뭐 새해기도 하고 자 넣어두어 이거 갖고 가서 그 애들이랑 설 잘 쉬어. 네 여러분 그 월급이 210위엔밖에 안 되던 시기에 2만 위엔은 그냥 내놓다며 이만하면 솔직히 된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화버즈가 2만 위엔을 보더니 이 얼굴색이 더더욱 이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쉬다오야 그거 듣자 하니 너희들은 하루 만에 100만 위엔씩 번다며. 예? 아니 근데 나한테는 달랑 2만 위엔? 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지? 이건 지금 뭐 거렁뱅이한테 조금 줘서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야? 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? 쉬다가 또 그 알즈한테 눈짓을 보냈다고 하는데 뭐 더 달라고? 아니 내는 애들을 데리고 온 하루 일해도 10만 위엔밖에 못 따는데 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이 실력이 확실하게 딸리는데 내놔야겠죠. 알즈가 또 3만 위엔을 더 내놓아서 총 5만 위엔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제야 하하하
화보즈 리창의 얼굴색이 환해지는 거였답니다. 알았다 야들아, 너희들 성의를 내 받을게. 그럼 고맙다. 그렇게 리창이 돈을 굶겨가지고 일어났었고, 그제야 쉬다와 알즈가 한숨이 불 나왔다고 합니다. 비록 돈은 5만 위엔이나 냈지만 이 거머리 같은 놈을 겨우 뜯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어디 보자. 그 아까 도마판이 어느 쪽 룸이었더라? 저쪽 룸이었지. 이 화보즈 리창이 그시 5만 위엔을 챙겨갖고 그 도마판 쪽으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어이 리창아, 그거 아니지야. 너 정말 그러기야? 네, 그제야 눈치채 쉬다와 알즈가 말려봤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, 그 리창은 이미 막 달려가서 도마판이 삐집고 앉았으니 말입니다. 비켜라 이것들아. 에? 너희들 내 누군지 똑똑히 보라. 그러자 화보즈 이놈은 그 당시 장춘시에서 악명이 제일 높은 지명 수배자인걸요. 그렇게 다들 기겁을 하며 막 피했었고, 이 리창이 도마판에 척 앉았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지? 이제껏 밖에서 이 딜러를 하던 쪼우사는 당연히 이리 자초지종을 모르겠는데, 하지만 이놈이 이 분위기에 이 패기 눈앞이 이놈이 웬만한 건달이 아니라는 걸 쪼우사는 대뜸 느꼈다고 하는데,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따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하고 그 뒤에 쉬다를 실금 봤다는데, 그러자 쉬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그냥 돌아가라고 5만 위에는 줬었는데 이놈이 그걸 갖고 도박판에 앉았으니 말입니다. 이 화보즈 리창은 도박에 도짜도 모르는 놈인데, 어디 보자, 이거 어떻게 놓냐? 여기다가 돈을 걸면 되는 거니? 에? 오케이, 어이 한 가보자. 그 화보즈 리창이 짜오산에 씹어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는데요. 어떻게? 이건 딱 봐도 그냥 돈을 잃으면 귓바망이 한 대가 날아올 것 같은데? 그 짜오산이 당황해서 이 쉬다를 다시 보자. 그 쉬다가 이 눈치를 보냈다고 하는데, 그 뜻은 그냥 그놈을 따게 해주라고 말입니다. 그제야 짜오산이 한숨을 쉬면서 헤헤헤헤 거리는데, 그래야 내 안 얻어맞지. 자, 짠! 손님 축하합니다. 땄어요. 그 리창이 말 위에는 대충 아무 곳이나 걸었는데 땄는데요. 말 그대로 짜오산이 기술대로라면 누굴 따게 하겠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 도박이란 게 원래 이리 재밌는 거였어? 했다야 했어. 자, 이번에는 2만 위엔이다. 화보즈 이놈이 이번에는 아예 2만 위엔을 거는데요. 아니 이거 뭐 어디서 이리도 양심 없는 놈이라냐? 짜오산도 투덜투덜 거리면서 또 그 화보즈가 이기게 휙 돌렸다고 하는데, 자 장거 또 땄습니다. 와 대박이네. 그제야 이 주위의 도박꾼들도 눈치를 챘다고 하는데, 그건 바로 이것들이 지금 리창이 두려워서 고의로 져주고 있구나 하고요. 이 리창이 또 돈을 걸려고 하자, 잠깐만 장거 그만하시죠. 이 대체 얼마나 따가는 겁니까? 곁에서 쉬다와 알즈가 막 말려대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뭐야 뭔 도박장이 게임을 못하게 하네. 하차, 내 원 더러워서. 알았다 그럼 내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더 하고 간다. 그럼 되지. 자 야들아, 9만 위엔이다. 올인이다. 9만 위엔? 그러자 짜오사는 둘째 치고 이 주위의 놈들도 다들 휘둥그레해지는 거였다는데, 이거 만약 또 놈을 이기게 해주면 18만 위엔을 내놔야 했으니 말입니다.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이 주위에서 눈치를 슬슬 보던 다른 도박꾼들도 헤헤거리면서 리창이 거는 데다가 함께 거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판에는 거의 20만 위엔이나 되었으며,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이 바빠나 짜오산이 대놓고 그 쉬다한테 눈치를 보냈다는데, 20만 위엔이다. 그러자 이 쉬다는요 결국 그냥 따주게 해주라고 눈치를 보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화보즈 리창 이 양아치 같은 놈은 양아치 같은 쉬다이 돈 18만 위엔을 채갔다고 하는데, 그야말로 양아치 위에 또 양아치가 있다고 양육강식인 강호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날 밤 쉬다가 계산을 해보니 원래는 총 70만 위엔을 따게 되었는데 그 한 판에 20만 위엔을 잃고 50만 위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, 또한 짜오산한테 5만 위엔을 주고 알즈한테 10만 위엔을 주자 35만 위엔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날
그나마 그 거머리 같은 놈을 떼어놓았으니 내일부터 더 열심히 쓸어 담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서로 위안을 하면서 바로 세 번째 날이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만한 걸 갖고 종일 TV에 오를 수 없겠는데, 그럼 대체 어떠한 아짜아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